강진과 쓰나미가 덮친 인도네시아의 희생자 수가 1,234명으로 더 늘었습니다. 구조작업도 난항이고 식량과 의약품 같은 물자가 너무 부족해 생존자들은 피해 지역을 탈출하고 있습니다. 고서정 기자입니다. 건물 잔해에 깔린 남성에게 구조대원이 산소를 공급합니다. 3시간 사투 끝에 38세 남성을 무사히 구조했습니다. 하지만 희생자 수는 갈수록 급증하고 있습니다. Sampai dengan pukul 13 waktu Indonesia bagian barat tadi tercatat 1,234 orang meninggal dunia. 생존자의 절망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식량은 물론 의약품과 각종 구호물품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Sekarang ini mana bantuan, Pak? Biar tenda, Pak. Jadi tolong barangkali pemerintah Donggala secepatnya untuk antisipasi bagaimana. 주유소 앞에는 기름을 구하려는 사람들로 장사진을 이룹니다. 벤신이 또 lagi dibutuhkan. Mau jemput keluarga. 피해 지역을 벗어나려는 수천 명의 주민들의 탈출 행렬로 공항은 북새통을 이룹니다. 전투기까지 동원됐지만 역부족입니다. 7 pesawat kita siap, tapi kita terkendala dengan kesiapan penerbangnya kru-nya. 게다가 오늘 아침 사고 현장에 규모 5.2의 여진이 발생했으며 또 다른 지역에서도 규모 5가 넘는 지진이 잇따르면서 위기 상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TV조선 고서정입니다.